아니 저 학원 가다가 제가 꼭 잘못해가지고 저희 14정거장 가야 된대요. 아하 신난다. 우리 32분? 친구와 함께 이거 먹고 학원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친구들끼리 이제 카페 왔습니다. 학원 중간에. 됐어? 다 청년부문까지를 본 거야? 야 우리 찍어줘 우리. 근데 얘 화질 좋다. 아니 저 학원 가다가 제가 꼭 잘못 와가지고 지금 1시간, 학교 끝나 1시간 지났는데 지금으로부터 40분이나 더 가야 돼요. 맞아요. 제 찌롱을 아직 못 깼어요. 눈물이 나요 지금 굉장히. 아빠도 출연할 수가요. 네. 본인 피셜 포옥과 뭐 1장? 1장. 오늘 동아리 어땠어? 동아리 재밌었어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었고 유피랑 연합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뭐,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토크쇼 같은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MC 맡기로 했어요. 아 진짜? 네. 오. 저희 14정거장 가야 된대요. 30분? 아하 신난다. 우리 32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괜히 따라옵니다. 네, 이 친구는 오늘 다른 친구랑 가려고 하다가 절 따라왔는데 따라가서 지금 이 깊은 수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기다리는 게 아니었는데 슬프네요. 네. 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거 먹고 학원 가려고요. 여기 고피자 대치동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고피자에 왔고요. 아 저희 버스 타고 오느라 너무 고생해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지금 친구들이랑 떡볶이 집으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나 리나 맛있어?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패딩 입고 있는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진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네요. 여러분 지금은 쉬는 시간인데요. 잠시 친구와 편의점에 왔습니다. 인사해줘. 안녕. 이 친구는 김태재. 네, 아 이름이 진짜 완전 멋있어요. 진짜 처음 들었을 때 와 약간 진짜 웹툰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 나 처음 나와. 왜 다들 되게 순수한 척해. 나도. 이분 유튜브 하시거든요. 나 유튜브 최소. 네, 최소라는 채널인데 아는 사람 부탁드려요. 여기 누가 알아서 하라고. 과정한테 영상 나 안 했어. 나 했어? 어. 아니 나 떴어. 알고리즘 떴어. 알고리즘. 아 진짜로? 애들 마인팀 못 떴어? 마인팀 정성이 했지.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친구들끼리 이제 카페 왔습니다. 학원 중간에. 야, 갑자기 즐거워졌어. 오디오 보고 있잖아. 그래, 오디오가 비잖아. 저 하이애플 33기 8반 영어과죠? 권리우입니다. 와, 스윗하다. 저는 하이애플 33기 중국과 2반 홍석정이고요. 수학 3모 전 1등이에요. 자기가 말하니까 좀 어쨌든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조금 그래요. 그거에 따르면 저도 통사 1등이에요. 100점. 중국과 33기 김민준입니다. 사실 19살인데 나이 속이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등치가 제일 커요. 인정. 아니 좋은 말이잖아. 우리 팀이면 진짜 나와요. 진짜 190. 팔씨름도 제일 잘하고 팔씨름 잘하고 농구도 못해요. 저보다 못해요. 어, 야. 야구도 못해요. 야구도 못해요. 야, 너 야구 저보다 야구도 못하고. 네. 둘이 사이 좋아요. 둘이 사이 사귀는 거. 아 맞다. 이 친구 야구 되게 잘하는데 구속이 135. 인대 끊어졌대요. 근데 근육이 파열돼 근육이 찢어져서 지금은 야구를 못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 두 분 좋은 분 만나서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니 와.
자기소개 좀. 아, 저요? 저는 하열고 33기 블록과 한채린이고요. 반의 외계인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동아리는 퓨어예요. 땡동이에요. 네, 땡동. 여러분, 지금 마이린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이린 씨 혹시 무슨 과목 하고 계세요? 저 국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뭐 국어 가야 돼서. 네. 아, 여기 표지에 적힌 건 뭔가요? 아니, 친구가 낙서해서. 네.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마이린님 외대복으로 편입하셨나요? 마이린님 만우절 하루 지났는데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엊그제 왔어요. 아니 저 어쨌든 좀 이따 국어 가야 돼서 국어 숙제해야 돼요. 국어 숙제. 아. 한용외고 국어 어떤 거 같아요? 아, 이런 한번 가시죠. 고등학교 국어 참. 아, 저희 진도가 너무 빨라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 진도 너무 빨라요. 한 50분에 그럼 세 개를 나가요. 어? 말도 안 되죠. 그럼 혹시 외고인데 영어는 어떤가요? 제가 가장 취약 과목이 영어라서 가장 걱정입니다. 잘하는 게 뭔가요? 어? 네, 수학 잘해요. 진짜 잘하는 거. 아, 잘하는 거. 뭐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 수학에서 과학도 잘하고. 이제 중국어도 잘해줄 거잖아. 중국어 맞아요. 뭐 짜오시면 봐요. 짜오시면 민재 뭐 어떤 민재 짜오? 칠리. 제일 좋아하는 중국 노래가 뭐예요? 베이징관입니다. 베이징관입니다.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입니다. 아, 저 찍을 때 말 좀 하고 찍어. 너가 나오는 건 예정이 없었거든. 내가 영상을 네 영상에서 이거 했잖아. 우통 간 거? 네. 제가 사인 받아본 사람 몇 명 없는데. 사인인데. 야야야. 이런. 왜 저래 진짜. 이게 내가 원래 네 영상에 되게 나오고 싶었거든. 근데 네가 편집을 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여러모로 나댄 건데 그걸 다 썼더라고? 맞아, 다 썼어. 네. 이게 뭔, 이거 계단마다 있죠? That's right! Keep right! Alright! 네. 네, 카메라 욕심이 많네. 그냥 나대는 내가 돼버렸어, 네 영상에서. 나 원래 그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나 이거 선아트 트레이드로 쓰려고. 올리올리 올리올리. 인사해줘, 인사. 어이. 네, 여러분, 집 가는 길입니다. 버스까지 타고 지금 집에 왔고요. 집에 가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과학 수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 하루 종일 학원이에요. 그래도 원래 이제 중국 학원이 있었는데 중국 학원이 휴강을 하는 바람에 좀 더 여유로워졌죠. 좋습니다. 저 진짜 방학 때 힘들게 살았었거든요. 화목에 진짜 하루 종일 수업이 있었어가지고 와, 진짜 힘들다 했는데 제 인생에 이런 때가 다시 안 올 것 같았는데 학기 시작해서도 거의 똑같은 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집에 가서 과학 수업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린유 선생님 목소리 들려? 네, 오, 이거 설때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치, 바뀌었지, 신기하지? 오, 대박.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뒤에 나가면은 너무 멈추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깔끔하게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가 많아요. 들어보세요. 네. 숙제가